챌린지 완벽 수화 깜찍 춤 실력 눈길. 진짜 예뻐. 굉장히 예쁘게 써주셨네요 기사를. 그럼요. 와 예. 누구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혹시 뭐 주변 반응은 없었습니까? 주변에서 다 반응이 당연히 있었죠. 막 저한테 보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박자감을 아사갔냐? 그러니까 뭔가 묘해요, 그죠? 그러니까 묘하게 너무 못한다. 묘하게 너무 킹 받는다. 뭔가 바이브가. 그러니까. 예. 이유가 뭔지 뾰족히 모르겠다. 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혹시 안 보신 분들 빠질까봐 저희가 저인망으로 이렇게 또 한번 보시라고. 네. 땡스타그램에도 올려놨거든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하. 저도 그 영상 한번 봤는데, 너무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신경 안 쓰던 사이에, 항상 이제 베텐 카메라로 이제 정면만 보다가, 약간 그 삐끼삐끼 춤이라는 게 옆면을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옆통을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네.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뭐 예. 운두가 두터우면 좋은 거죠. 뭐가 두터워요? 운두. 운두라지 운두라. 않아요 이거? 아, 이 빵을 운두라 그러는군요. 좋은 용어 배웠습니다. 네. 김영민님. 지영님이 뉴욕에서 베디 선물로 사온 모자 별로라고 넉살이 디스한 거 들었나요? 죽일 건가요? 라고. 와 진짜 언제요? 예, 바로 언제요? 얼마 전에. 자 우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른 모자도 정말 형편없는데 자꾸만 이거 자꾸만 이상한 욕심을 낸다. 이 모자 말이죠. 재질이 도대체 비닐입니까? 천연인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더 한번 평가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뉴욕도 예. 뭔가 모르겠어요 전혀 방송일까? 방송일 수 있는 것 같고 노란 재질의 그 모자는 진짜 미쳤다. 아직 날이 더워요. 땀이 안 빠져 저런 재질. 아, 너무 웃겼다. 내가 한 걸 할걸요. 예. 와 이거 진짜 센털루라. 더군다나 그 게스트들이 와 있는 앞에서 이 모자 제가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쓰고 왔거든요. 와 진짜 극딜이란 예. 게 이런 거네요. 넉살이 진짜 극딜을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거의 당장 나가면서 버리라는 수준으로 찢어버려라. 비밀입니까 예. 뭡니까? 뉴욕도 어떻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날 이종범 작가도 네. 이 모자 품평하기를 진짜? 극불호다. 왜요? 극불호라고. 그냥. 그리고 선물로 누가 주면 안 쓰고 절대 쓰고 안 다니고 그냥 집에 버려두겠다. 와, 그 정도라고요? 아니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 미국에서 온 모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예쁜 모자입니다. 어떻게 둘 다 죽일 건가요? 죽여야죠. 그렇죠. 너 되게 이거 되게 속상하네. 네. 이 탈룰라 발언들을. 하나님 오늘 두 명 갑니다. 라고 하십니까? 두 명 보내겠습니다. 예. 유부남들 뒤가 없네라고 하십니까? 더블킬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이종범의 수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더 슬픈 건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수염난 어떤 인간. 수염이 있었나? 수염난 어떤 인간, 그죠? 무슨 그 기행종 기억하듯이 그냥 수염만 난 어떤 크리처 그렇죠? 얼굴을 다음에 미국 크리처 잘 기억을 해야겠어요. 예, 털드보라고 하신 분 있고 털드보 그래요. 네 이번에는 송편을 전부 밤송편으로만 살까요? 아니면 콩송편, 꿀송편 골고루 섞어진 걸 살까요? 밤송편, 모둠송편 어떤 게 좋을까요? 밤송편 대 모둠 송편. 지금 약간 그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처럼 자꾸 꿀 송편과 밤 송편이 발음이 어렵네. 콩 송편, 꿀 송편, 밤 송편, 모둠 송편. 밤 송편, 콩 송편. 송편은 뭐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고 떡 네. 종류도 좋아하시고. 너무 맛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콩 송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멋있지 않나요? 아, 콩송편도 네, 좋아해요? 전 제일 좋아해요. 있구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문이 풀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나는 왜 깨송편이라는 압도적인 상품이 있는데 콩송편을 왜 같이 만들지? 그러니까 깨라는 진짜? 것을 만들 때 콩이라는 걸 뭐 그 같이 싸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해. 아니, 전에 이 그 콩 넣으면 그 특유의 퍽퍽함이 있잖아요. 씹을 때 물 먹어야지 넘어갈 것 같은 퍽퍽함. 그게 너무 좋아요.
다양한 표정이. 사람이 있다는 걸 40여 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빵도 약간 바게트 이런 그 호밀빵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퍽퍽. 아, 저도 빵은 그쪽을 좋아하는데. 진짜? 콩송편은 그거랑은 전혀 다른. 그런가요? 예. 어이구, 그렇구나. 사탄 들렸냐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사탄 들리지 않고서요. 콩송편을 좋아하는. 그러면 깨와 콩송편이 있어요. 네. 1위가 콩이에요? 저는 콩송편. 깨보다 콩이라고요? 네. 진짜? 와. 오, 나 특이하구나. 사탄 들렸네. 말이 돼요? 어쩐지 콩송편은 늘 제가 먹어요. 남들이 안 먹더라고. 와.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는 밥도 콩밥이나 이런 걸 가장 좋아해서 엄마한테도 이번에 엄마 나 이번에 가면 콩밥 해주라고 했거든요. 어. 콩밥을 해주는 다른 곳도 있긴 한데. 근데 콩밥은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송편 안에 콩이 있다. 네. 자, 일단 골라보겠습니다. 밤 송편은 그 생밤 맛인가요? 아니면 그 밤양갱 같은 그거가 안에 있는 건가요? 아, 사실 안 먹어보긴 했는데. 예. 뭐죠? 밤 송편? 찐밤? 찐밤? 갈아 넣은 밤인가요? 아니면 그 밤 알갱이를 살려가지고 넣은 건가요? 갈아 넣은 게 아니라 그건 것 같아요. 생밤. 그 생밤. 삶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안에 넣은 거. 이야, 맛있겠다. 네네. 그 정도. 저희 또 먹을 거 얘기 나오니까 디테일을 살려서. 자, 밤송편 대 이제 콩, 꿀, 밤 뭐 이것저것 있는 모둠송편. 좋아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둠송편. 모둠 이유가 혹시 콩이 있기 때문에? 콩송편이 쓰는 것은 모둠송편이니까. 배텐 2기 게스트들에게 또 한번 털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종문 작가 얘기를 하면은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악이죠. 누구야? 일단 누구야? 그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 네네네. 얼굴이 기억 안 난다라고. 왜냐면 그때 이제 모자디스 했잖아요. 아, 그제 모자디스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보복인가요? 보복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뭔가 찐 보복 같은. 그러게, 예. 진짜 지금 기분 나쁘셨나 보다. 예. 누구야? 그리고 토요 게스트 일주어터. 네네. 몇 달 전에 얼굴을 기억하는데 이름을 기억 못하는. 근데 그 뒤에 연락을 네. 주고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했나 봐요, 되게. 아,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일주어터님 같이 사는 이제 이렇게. 반려묘 예, 예. 얘기도 알고 다 하니까 그 아무로 묻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되게 고마워하면서 그때를 마음에 두고 있더라고요. 아, 역시 또 굉장히 또 전업 방송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뒀던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고 싶은 건 약간 자의식 과잉이죠. 누군가는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상처받았다는 거죠? 상처는 늘 받죠. 배텐 외에는 내가 상처받을 곳이 없어요. 4059님, 깜빡하고 상온에 놔둔 과일 때문에 초파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원룸에서 입 벌리고 자다가 입에 벌레 들어갈까봐 두려울 지경입니다. 뭐 얼마나 초파리가 얼마나 날아다니길래 입 벌리면 글로 들어가? 예. 그리고 예, 초파리도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잘 따집니다. 얼마나 영리한데요, 조그만 애들이. 예. 인간 파리 지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입에 모기장 치고 자라라고 하신 분 있고 하수구에 들어가 있냐. 와, 아이디가 닉이 김지영의 텐이에요. 예, 닉을 쓰는 분도 상스럽네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 기침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비웃으시는 중. 아, 아닙니다. 애매해서 얼굴은 웃상이신데 계속 이러셔가지고 지금 너무 비운 들어오시면서 비운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절대 비웃는 게 아닙니다. 뭐 캔디가 있나? 비웃으면은 하고선 비웃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비웃는 거 이분들 좋아하니까. 아, 정말요? 네. 역시 캔디 좀 드리죠. 감사합니다. 지금 먹어도 돼요? 아니, 끝나요. 지금 제 오프닝하는 동안은 어차피 저만 얘기하니까 네, 옆에서 다른 소리 내지 마시고. 스타벅스 들르셨나요? 네, 목이 말라가지고 사왔습니다. 좋은 거 드시네요.
지금 기침하신 거예요? 아니 기침입니다. 기침이죠? 뭔가 애매하게 대화하다가 말이 끝나면 이러니까 비웃는 느낌이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안 낫네요. 네. 아, 어 마침 이게 또 목에 좀 뿌리셔도 예. 입 입에 이렇게 그 코로나 때 기침 뭐 그런 거 날 목 아플 때 뿌리는 아 예. 뿌려도 될까요? 뿌리세요. 예. 세 번씩 뿌리세요. 나오나요? 아, 나와요? 소주만 나는데요? 아, 네 맞아요. 소독약이니까. 마피아 게임 때 지시어 소화 못했다고 1,000,000원 벌칙 주고 부르면 달려오라는 베텐 이거 비매녀 비매너 아니에요? 비매녀 약간 욕설을 하신 거 아니죠? 죄송해요. 약간 좀 욕 욕 느낌인데. 아 죄송합니다. 오늘 망한 것 같아요. 비매녀 약간 상스러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메인 작가 비맨이야. 아, 죄송합니다. 예. 저격이죠, 저격. 아, 쉽지 않네요. 예. 비맨이요. 다시 갈게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네. 되나요? 마피아 게임 때 지시와 소화 못했다고 1,000,000원 벌칙 주고 부르면 달려오라는 베텐 이거 비매너 아니냐고요? 아닌데요. 베텐에 또 나올 수 있으니 오히려 좋아. 아, 제가 축구 중계 캐스터인지도 모르고 축구 좋아하세요? 라면서 대놓고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이거 비매너 아니냐고요? 아니죠. 저에 대해서 완벽히 마스터할 때까지 베텐에 계속 나오면 됩니다. 오히려 좋죠. 네, 이건 비매너일까? 비매너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바로 이 코너에서 비매너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별해드리고 잔소리도 해드립니다. 이번 주도 또 돌아온 비매너 챔피언 리그 아 챔피언스 리그 고창집 옆에서 가르쳐준 대로 했던데 고창집에서 해보라 그러니까 그때 이랬잖아. 아니 나는 못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걸 봤는데 그 시구하기 전에 말을 하잖아. 이미 거기서부터 이러고 있어. 엄청 떨린 거지. 이게 안 사진 앱 켜놓고 있네. 계속 기다려. 뭐를? 사진 앱을 켜놓고 우리 사진 찍으려고. 아 말을 하지. 그 얇은 다리로 계속 서 있었어? 힘도 없는데? 우리 뭐 얘기했지 오늘? 뭐 할 거야 그래서? 심슨 합성. 심슨 합성 어떻게 합성할 건데? 얼굴을 그 심슨 몸에 그냥 얼굴만 붙인다는 아, 거 아니야? 나는 가운 입고. 심슨 포즈가 있어? 아니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거야? 심슨? 아니 이렇게 있어 심슨은? 아니 그렇게 하면 얼굴만 딴다니까. 하나 둘 셋. 예인이는 도착해도 맨날 늦게 올라오는 거지 너보다. 아니. 너보다 자기가 더 인기 많다고 생각해서 맨날 기다렸다 늦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잘못된 생각. 내가 맨날 내 뒤에 너희들 있으면 너가 항상 보고 예인이가 일찍 오는 거 못 봤는데. 내가 좀 바르는 거지. 아 그렇지. 바르는 거지. 그 예인이는 바르지 못했다. 예인이는 대바라지. 아. 나는 바르고 예인이 대바르.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아. 유씨. 그니까 예인이가 약간 배디랑 약간 비슷해. 어 맞아 맞아. 대발하지고 딱 맞춰오고 시간. 그러니까. 미리미리 와야지 이게 방송인데.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 너 여기서 지면. 예인 씨 연애 좀 하시기 그래요. 예인아. 스포츠 데이트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지금 감이 다 죽었어요. 저 너무. 감다 죽.
폭력적이죠. 네? 싸우는 게. 어, 지금 뭔가 다 약간 네. 무대 연기예요. 저 아직 카르밀라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무대 약간 연극적이야. 과장돼 있어요. 아니 이것도 아닌가? 혹시 모쏠 아니죠? 네? 약간 아, 모쏠 의심까지 되는데. 아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누구의 모습이 약간 보이지 않나요? 저 아니에요 모쏠. 메인 작가 느낌. 메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 아니에요 오빠. 메인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저 보스 아니거든요. 네, 연애 경험이 지금 다 제로 백지화 됐어요. 저 보스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이에요 메디 몇 번? 저는 아, 마지막 기회입니다. 5번 가자 5번. 5번. 남친이 경기 룰을 모른다고 구박해서. 네. 네. 오 지혜 씨, 아 진짜 감 다 잃었네. 3위가 응원하는 팀이 실수하거나 패하면 딴 사람이 돼서 이게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죠. 네. 2위가 뭐라고요? 2위가 나에게 신경 안 쓰고 경기에만 집중해서 그리고 4위가 놀랍게도 치어리더들과 나를 비교해서. 이게 몇 퍼센트예요? 4%. 와. 10명, 100명 중에 4명은 치어리더들과 나를 비교한다. 어떻게 했죠? 비교했을까?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이거다 이거다. 모솔레인 재연 좀 해보세요. 아 좋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맥주 한 잔하면서 크 좋다. 아 이마세요 교재. 아 100명 중에 4명. 그렇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연애가 있습니다. 네. 하고 이제 야구장 가면서부터 아예 여자친구 쪽을 안 보는 거죠. 진정한 비교 아닌가요 자기야, 이게? 자기야 자기야. 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야. 자기야 저거 룰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정예인 지금 뭔가 현실을 사는 느낌 자체가 소멸되고 있거든요. 네. 네. 아 진짜 그래. 웃기네. 무슨 신인 같네요. 자 모솔리인 잘 들었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고세요.